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오늘 검찰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 끝난 지 8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김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고민이 상당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법원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어딥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군요. 네, 김만배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이곳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8시간 넘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오늘 오전 법원 심사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특히 계속 논란이 되어온 그분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네,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이 말을 남긴 뒤 법원에 들어갔고 신문이 끝난 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옮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법원이 고심하는 핵심 쟁점은 뭘까요? 네, 오늘 심사에서는 수사의 핵심 단서였던 정모 회계사 녹취록의 증거 능력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하자 김 씨 측 변호인단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결국 재판부가 녹취록을 받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김 씨 측은 배임 공모와 뇌물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정 회계사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고 배임액 산정 기준도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본 근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